납작한 내 캐릭터에 라이브 2D로 움직임을 주는 방법, 이번 강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루냐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브 2D 리거 노아입니다. 여러분, 버추얼 캐릭터나 라이브 2D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세계 슈퍼채스윅 탑10 중 9명이 버추얼 유튜버로 버추얼 캐릭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가상의 2D 캐릭터 움직임을 가장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으며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라이브 2D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캐릭터 기획부터 버추얼 일러스트와 리깅까지 라이브 2D의 모든 것을 배워볼 건데요. 저와 함께 라2D를 위한 캐릭터 드로잉과 채색, 파츠 분리를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그 후에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을 리깅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볼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버추얼러스트는 예쁘게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리깅을 고려해 계획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 작업을 할 때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지금은 많은 모델러분들과 작업을 하면서 라이브 2D에서 그 매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선화 작업 방식과 올바른 파츠 나눔 방식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버추얼러스트에 필요한 파츠를 어떻게 분리하는지 궁금하셨나요? 또는 막상 파츠를 분리했더니 일러스트의 퀄리티가 떨어져서 고민되셨나요?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매력적인 캐릭터를 기획하는 방법부터 라이브 2D 적용 시 좀 더 고퀄로 보일 수 있는 드로잉 스킬, 깔끔하게 파츠를 나누는 방법까지 모두 배워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라이브 2D에서 매력적인 캐릭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리깅인데요. 부드러운 움직임을 주고 싶은데 뚝딱이는 내 캐릭터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강의에서 저의 리깅 작업 과정과 노하우를 배워 좀 더 쉽고 편하게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2D 툴이 처음이어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툴 기능부터 눈 깜빡임과 웃음, 머리카락과 의상 등 부위별 파츠의 자연스러운 흔들림 구현, 안경이나 동물 귀, 꼬리처럼 귀여운 추가 파츠 제작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음 버추얼 산업의 매력을 느꼈을 때에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해외 영상을 직접 번역하고 독학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야 했는데요. 국내에서 버추얼 캐릭터 산업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양질의 한국어 정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버추얼 산업을 잘 모르셨던 분부터 취미로 내 그림에 소소하게 라이브 2D를 적용해보고 싶으신 분, 더 나아가 상업적으로 버추얼 모델 의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까지 어떤 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라이브 2D의 모든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